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%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%에서 최대 15%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